안녕하세요. 4.1 한격의 맥입니다. 흑이 돌 차례입니다. 최선의 수를 찾아 흑을 살려보세요. 이 모양에서 이 흑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곳에 흑이 한 집이 있으니 이 102점을 잡을 수만 있다면 이 흑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흑이 1번으로 이렇게 두고요. 100이 2번으로 이렇게 두면 이 모양이 바로 한격입니다. 흑은 3에 두어서 그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격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 문제도 한격으로 살아가려면 어딜까요? 바로 이렇게 두면 되겠죠? 이렇게 두면 이두 점을 잡아서 그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양에서도 이 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이겠죠? 이곳에 흙이 집어넣어서 한격으로 102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살기 위해서는 단수를 치면 되겠죠? 1번으로 단수를 치면 됩니다. 두 점을 잡기 위해서는 이곳이겠죠? 이곳에 두면 한격으로 102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도 흑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1번으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100은 2번에 두더라도 흑은 3에 먹여쳐서 한격으로 잡을 수 있겠죠. 102, 4에 두더라도 흑은 5에 두어서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곳에 있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곳에 먹여쳐서 한격으로 잡으면 되겠죠. 이 모양도 이곳에는 한 집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두 점을 잡아야 되겠죠. 이곳에 먹여치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흑이 이곳에 두면 됩니다. 1번을 이곳에 두면 102점을 잡았죠. 한격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떨까요? 네, 이 문제도 이곳이죠. 이곳에 두면서 두 점을 잡고 이두 점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1번에 두면 되겠죠. 어딜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단수를 치면 됩니다. 1번으로 단수를 치고요. 102 2번을 떠서 이흙두 점을 잡으면 다시 한번 이곳에 3으로 집어넣어서 먹여치시면 잡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도 이곳이죠. 이곳에 단수를 치면 이두 점을 한격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됩니다. 지금도 이한 점을 잡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이곳에 1로 단수 치면 됩니다. 102번을 두게 만들어서 3에 먹여치면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 지금 한격을 이용해서 이 100을 잡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100을 찾기 위해서는 이곳이죠. 이곳에 1로 집어넣으면 한격으로 이 104점을 잡으면서 이100 전체를 잡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지금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두면 한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한격이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두어서 100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보이시나요? 이곳이 옥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로 이곳에 집어넣으면 한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100을 다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100을 잡기 위해서는 어디일까요? 바로 이곳이죠. 100이 이곳에 두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흙이 뜨면 이 백을 전부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 흙이 뜨어서 이 돌도 잡고 바로 이 백돌도 잡는 바로 한격의 수법이겠죠. 여기 두시면 됩니다. 이 백을 잡기 위해서 어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에 1번으로 먹여치면 한격이 됩니다. 1번에 이곳에 뜨고요. 102번에 뜨더라도 잡으면 되겠죠. 지금도 1번에 이렇게 먹여치시고요. 이곳을 잡더라도 2번으로, 이건 3으로 단수를 치면 옥집이 되어서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두면 102점을 한격으로 잡으면서 200 전체를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딜까요? 바로 이곳이 한격이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1번에 두면요. 자, 100은 2번에 두어도 네, 한격이죠. 네, 잡으면 되고요. 100이 이렇게 뜨더라도 이것도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100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에 먹여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정답입니다. 지금도 어딜까요? 이렇게 살려오면 안 됩니다. 살려오면 100은 살아가겠죠?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이렇게 먹여치면 102로 잡더라도 3으로 잡으면 되겠죠? 1번에 한번 다시 먹여쳐 보겠습니다. 먹여치면 100이 이곳을 뜨더라도 흙이 한 점을 살려오면서 옥집이 되어서 잡을 수 있겠죠. 지금도 바로 이곳에 먹여치시면 되겠습니다.
먹여치면 한격이죠. 1번에 먹여치고요. 102번에 잡더라도 흑은 다시 3으로 해서 이 백을 다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로 다시 한번 먹여쳐 보겠습니다. 백이 이곳을 두더라도 흑은 다시 이곳을 이으면 되겠죠. 이곳을 이어서 이곳이 옥집이 되니까 백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한격이 백으로 잡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에 두면 한격으로 이 백을 다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백을 잡는 방법은 어디일까요? 이곳입니다. 이곳에 집어넣어서 한격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집어넣고요. 102번에 두더라도 흑은 다시 3으로 떠서 이 백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1번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102번에 이렇게 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흑은 다시 3에 떠서 이 백을 다 잡으면 되겠습니다. 4할 1 한격의 맥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